이스라엘이 여러 평화 협정을 맺은 상황에서 그러한 정상적인 외교 관계가 여러 어려움과 저항을 통해 그 바탕이 마련되어졌다는 사실을 잊기 쉽습니다. 특히 여러 면에서 아랍의 봄이 일어난 후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한 정치 만화는 이 지역을 지난 10년간 아주 잘 그려내고 있는데요. 아랍과 중동 지역 분석가이자 강사이며 정치 만화가인 노암 베넷 씨가 자세한 소식을 위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암 씨,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랍의 봄이 시작된 이후 지난 10년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아직은 단정짓기에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랍의 봄 이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 걸 보아왔습니다. 이집트의 무바라크와 리비아의 카다피, 예멘의 살레오 등 많은 리더들이 몰락했으며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시민 권리 등 여전히 많은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아랍의 봄이 지난 10년간 중동 지역에 많은 변화를 야기한 것이 맞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특징적인 변화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지난 10년을 변화시킨 세 가지 키워드를 말하면 바락 오바마, 아랍의 봄, 도널드 트럼프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중동 나라들이 다른 관점으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오바마가 진보적인 신념으로 중동을 대하며 무바라크를 좋은 친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의 첫 방문 장소가 이집트의 카이로였는데 그가 무바라크에게 이제 떠날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나서 또 2013년 8월에 시리아 정부에 의해 사용된 화학 무기 등에 대한 오바마의 대처를 보면서 그들은 오바마가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느꼈습니다. 그후 트럼프는 이러한 관점을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관계 정상화로 이끌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바마가 중동 지역을 거절하고 포기하자, 이들은 미국 말고 이스라엘과 화친하자라고 했다는 것인가요? 아니요. 말하자면 오바마는 그가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는 없다는 점을 중동 지역에 보여주었습니다. 자, 두 가지로 살펴보죠. 먼저 그들이 저항 운동을 할때 무엇을 외쳤습니까? 그들은 빵, 즉 생명, 그리고 자유, 사회, 정의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팔레스타인 문제와 같은 지엽적인 것을 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회 안정 또한 그중 하나입니다. 중동 지역을 보십시오. 시리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모두가 보았습니다. 이러한 시민 전쟁이 예멘과 리비아 등 많은 나라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봅시다.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 총리인 벤자민 네타냐후를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민주 선거를 통해 총리가 선출되고 11년 동안 총리로 있는 것을 보며 중동인들은 이스라엘의 파워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또두 번째로는 중동 지역을 엄습하고 있는 두 명의 적들입니다. 술탄인 리시프의 에르도안 터키 총리가 그중 한 명이고 다른 하나는 시아파인 이슬람 공화국 이란입니다. 이에 중동 나라들은 터키와 이란이 이 지역을 심하게 간섭하는 것을 보며 자신들 더 강하게 만들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가 재임 기간 한 일들을 보았고 또 트럼프가 이세 개의 거래, 즉 평화협정을 간절히 원하는 것을 보면서 중동은 이스라엘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필요한 무기와 힘을 얻을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베넷 씨, 감사합니다.